자, 먹이 준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는 안 줄게요. 이 정도만? 봐. 지들끼리 싸우는 것 봐. 이게 얘들이 먹성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놔줘 이제. 친구 묻은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먹이는 끝까지 안 뺏긴 것 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또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로 유명한 빅시프록들이 100마리 들어왔습니다. 아마 추후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옆에 키친타월로 세팅해 줄 거고요. 이따가 또 먹이 먹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알약농장입니다. 우리 픽시 친구들 이제 하루가 다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퇴근할 때 먹이를 잔뜩 주고 갔는데 역시 픽시프록답게 먹이는 다 먹고 똥만 엄청 싸놨네요. 많이 먹는 만큼 많이 싸요, 어릴 때. 뭐 그런 만큼 엄청 빠르게 컸고요. 지금 하루 지났는데 조금 더큰거 같기도 하고. 일단은 청소부터 하고 다시 먹이 줄게요. 근데 먹이 어제 밤에 주고 지금 주면 얼마? 일단은 뭐 픽시프록 잘 먹으니까 또 줘도 또 먹을 거예요. 일단 한번 목욕부터 시켜보자고요. 아기자기 아주 귀여워. 너무 작아, 이번에. 되게 귀엽습니다. 일단은 100마리가 들었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 나가는 애들만 60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 금방 나가고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색깔 이쁜 것 봐. 자, 일단은 옮겨 줍자고요. 일어나고. 애들이 밥 먹은 지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어제 주고 오늘 주는 거긴 한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8시간 됐으려나? 8시간 안된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잘 먹어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줘보죠, 그래도. 자, 먹이 준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는 안 줄게요. 이 정도만? 봐. 지들끼리 싸우는 것 봐. 이게 얘들이 먹성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놔줘 이제. 친구 묻은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먹이는 끝까지 안 뺏긴 것 봐. 픽시프록이 제가 알고 있는 지구상 모든 동물들 중에서 크기 대비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탱맨, 픽시, 버젯, 하트푸 잘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럴 때 같은 크기 대비로 봤을 때는 걔네가 전부 다 덤벼도 얘들한테 안될것 같아. 1대 4로 덤벼야 돼. 만약에 먹성으로 승부를 보려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 애들 도착했다, 나중에. 나와서 밥 먹어. 예쁘게 접어서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대충 키친타월 까니까 여기 아래 틈으로 다 들어가 버리네. 예쁘게 좀 정돈을 해놔야겠다. 자, 일단 우리 픽시프록 얘들 먹이 잘 먹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엄청 잘 먹는 만큼 엄청 빨리 커요. 근데 이게 픽시프록이 1년 중에 거의 절반을 여름잠을 자요, 야생에서는. 물론 실제 사육하기에서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동안에 영양 비축을 최대한 빨리 하고 또 어린애들은 최대한 빨리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먹는 건데, 사육하에서는 여름잠을 안 재우기 때문에, 혹은 재운다 해도 단기간만 재우기 때문에 조금만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물론 성장기 때 많이 먹을 수 있어도 돼요. 원래 야생 사이클이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빨리 커야 돼요, 얘들은. 다음 건기가 오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주시고 빨리 키우셔도 되나, 성체가 되면은 너무 많이 주시진 마라. 근데 너무 많이 줘도 다 먹어요. 얘들은 강박관념 같은 게 있나 봐요. 다음 이제 건기가 오기 전에 빨리 살을 찌워놔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배불러도 또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만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키울 때 너무 크고 나면은 너무 많이 주진 마세요. 어릴 때만 많이 주시면 되고요. 얘들은 한 마리 45,000원, 그 다음에 세 마리 12만 원에 분양 중이고요. 이렇게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픽시프록을 영상 올릴 때마다 꼭 달리는 댓글이나 연락이 있어요. 아이, 이거 생태계 파괴하면 어떡하냐, 얘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픽시프록은 일단 아프리카 종으로서 겨울이 없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응 불가능하고요. 뭐 적응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생물이란 게 그렇게 막 적응해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환경청이 그렇게 무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려가 있는, 한국에 적응할 우려가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뭐랄까 수입을 애초에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생물들은 사실상 유해 아그
생태계 적응하고 유해종이 될 걱정이 없는 애들이라고 보시는데요. 하고 사실 이렇게 생태계 우려종이 적응한다는 게 이런 수량으로 안 돼요. 막 이렇게 정부 사업 수준으로 뭐 뉴트리아나 뭐 황수리굴 이런 수준으로 풀어야 적게 가능하지, 이렇게 뭐 100마리 이렇게 야생에 풀린다 해서 절대 적응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이런 확률을 따진다면은 뭐 무서워서 뭐 하겠어요. 가스레인지도 못 쓸 거야 그러면.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픽시프로필 알량장 사이트에서도 분명히 하고요. 알량장 매장 방문도 가능하니까 많은 연락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엄청나게 커져요. 애완 개구리 중에선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자이언트 토드가 국내 사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육은 가능하죠. 수입이 금지일 뿐이지. 개들이 이제 픽시프로 가고 양대 산맥이었는데 이제 개들이 금지가 돼버리면서 이제 양대 산맥이 아니야. 유일신 제일 커져요. 애완 개구리 중에서 이제 그나마 비비는 게 초대형 브라질리안 팩맨 암컷 정도인데 조건이 붙었잖아요. 얘들은 그냥 성체. 브라질 팩맨은 초대형. 그래야지만 비벼져요. 만약에 초대형 PC하고 초대형 브라질이 맞는다면 또 상대가 안 돼버리겠죠? 일단 뭐 그런 애들이고요. 아우, 이쁩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그새 다 먹었어. 영상 찍는 거 몇 분 안 되는데. 와, 진짜 재밌습니다. 끝내볼게요.